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100여 명의 렘넌트들도 참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 부자가 되는 것, 또 오래 사는 것, 또 권세와 이름을 날리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또 요한 3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씀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적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물질 축복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현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복음도 희미합니다. 또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전도, 성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막연한 축복받기를 애쓰는 풍조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저는 예원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도 했지만 일반 합동축 교회에서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교회를 보면, 지금 보면 정말 성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가문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복복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음이 희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너무 희미합니다. 오랫동안 합동축에서 공부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적 문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제가 대교구 사역하면서 어떤 새가족이 왔습니다. 새가족이 왔는데 개업예배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온 분입니다. 개업예배를 갔는데 술집이에요, 술집. 저는 처음 가봤어요, 술집. 식당에서 술 파는 곳이 아니라 진짜 술집. 컴컴하고 조명이 왜 밝합니까? 어두컴컴하고 앞에는 이 포스터가 여자들의 그 수영복인 포스터들이 다 즐기. 어머니하고 아들이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래.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할까? 양천구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이곳에서 술 먹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가? 번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식은땀이 납니다. 어설프게 기도하면 또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정말 이들에게,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정말 영접인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축복.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해도 안 되고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올인했습니다. 여기서 축복받아요. 어디서? 술집에서. 아, 이게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 요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세를 살핍니다. 내 집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너무 민감해요. 땅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너무 민감합니다. 온종일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본인도 못 이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예배소 사역을 마치고 AD 58년에 드디어 예배소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요. 그때가 AD 62년입니다. 어디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예배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배소 1장 서두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라마다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를 27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13시간 배를 타고 간 지역이 꼬리꿀람이에요. 꼬리꿀람. 참 이름도 이상하지만 꼬리꿀람에 갔거든. 완전히 너무 비참해요. 그들에게 복은 뭐냐면 하루 두 끼 먹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하루 두 끼 먹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나라마다 가정마다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소 1장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우리가 갱신 개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현장 전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핵심 사역을 보면 딱 10년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했던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히 이 책을 보면 내용이 다 있어요. 바울의 핵심 사역은 10년입니다. 1차 세계 선교를 2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몇 개월 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습니다. 구브로에 갑니다. 그를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더베에 갑니다. 그곳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도시예요. 바울이 5년 뒤에 그들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서예요. 그래서 1차 세계 선교를 2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 선교를 3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해요.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2차 세계 선교를 3년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세계 선교를 5년 했습니다. 5년 사역하면서 3년을 예배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역했어요. 처음에 예배소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의 반대와 핍박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것이 어딥니까? 두란노 서원이에요.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은 강론했다고 말해요. 강론이란 뜻은 뭐냐면 자세히 성경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구속사 중심의 성경을 두란노 성에서 매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줄기와 곁가지거든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곁가지에 집중했어요. 원줄기는 뭐냐면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대가가 있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 문제가 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대가로 사망이 온 겁니다. 이 사망이란 단어가 뭐냐면 지옥의 지옥.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사람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기껏해야 80, 90밖에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에서 영모를 받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그 정답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시작해요. 이거는 구속사 중심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겁니다. 언제 가르쳤느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때 예배소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에요.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사람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예배소 사람들이 쉬고 낮잠 자는 그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두란노 선에서 구속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친 것. 대부분의 선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특별히 이 예배소 지역은 아데민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데민 신전이 뭐냐면 제우스 신의 딸, 제우스 신의 딸이 아데미거든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거기에 예배소 지역 중앙에 아데미 신전이 딱 있는 겁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선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 성경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예배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데미 신전에서 그 인생을 다 투자해요. 아데미 여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데미 여신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예배소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데미 신전에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과 미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건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여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철저히 고립됩니다. 왕따를 당해요. 추방을 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인간관계 단절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사회에서도 버림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예배소 지역은 그렇게 강력해요.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같은 곳입니다. 더 심한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소에 집결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예수를 믿었다. 아담이 여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져도 예수를 믿었다. 가족에게 고립당하고 추방당해도 먹고 살 길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성경을 강론했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그것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특별히 두란노소에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 예언의 강단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느 강단이 이 성경을 1절부터 절부터 구속까지 설명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예배소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한 절 한 구절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또 그 말씀을 가정에서 집에서 읽고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이 임하면 엄청난 역사와 변화와 갱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단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언의 성도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녹취된 것을 묵상하고 선포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럼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지. 묵상을 안 하니까 그 근본이 안 변하고 그 쓴뿌리가 안 변하고 그 가치관이 안 변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디모데서 3장 16절에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1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했습니다. 1년 전이라면 AD 66년에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또 그 아들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예배소 교회 감독 즉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쓴 편지가 아니라 죽기 전 1년 전에 쓴 편지.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고 내가 1년 뒤에 순교하겠구나 내가 곧 순교하겠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바울이 그 순교의 시기를 어느 정도 알았더니 바울이 아들에게 쓴 편지 그 유언의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 인생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병원에서 선언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편지를 적겠습니까? 어떤 글을 적겠어요? 그런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임에야 읽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본능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임에야 돼요. 그 감동이 임했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한 세대다. 폐역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했다면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땅의 모습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너무도 악합니다. 너무도 음란해요. 너무도 폐역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보이는 것, 듣는 것이 복음과 관계없는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폐역하고 너무도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듣는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살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상처는 많은지, 왜 이렇게 섭섭함은 많은지, 왜 이렇게 악한 모습은 많은지, 우리의 언어, 우리의 근본이 왜 이렇게 못된 쓴뿌리가 많은지, 그 죄성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만큼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전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선에서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을 교훈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바르게 했어요. 그 아담이 신을 섬겼을 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는 완전히 우상으로 각인됐거든요. 아니, 구원받는다고 쉽게 떠납니까? 아니, 구원받는다고 그 습관이 쉽게 떠납니까? 말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2년 동안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의료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과 성경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 고향에 가서 복음 있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뭡니까? 서버나 교회고, 그 교회가 사대 교회고, 그 교회가 필라델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전도와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란노 선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도 목사 아닙니까? 저를 지적하는 사람은 강단 그리고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내가 사람을 지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른 말을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은 정말 나를 책망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당하다 내 근본이 보이고, 내 상처가 보이고, 내 죄성이 보이고, 내 완악함이 보이고, 정말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성경이 나를 교훈하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를 책망하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할 때가 있어요.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나의 못된 쓴뿌리를, 나의 언어를, 나의 습관을 교훈하구나, 책망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1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1장 1절에 바울이 시작된 그 본문을 보면 시작부터 바울 자신으로 시작하지 않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또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어예요. 바울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와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래요. 주어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사도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사도의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디옥교에서 나를 파송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파송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했다.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가게 하셨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보낸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귐의 관계. 여러분, 거래라고 하면 바울은 원망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이 1차, 2차, 3차 10년이나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는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돌을 맞아서 성 밖에 내버려졌다고.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죽었구나,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거래라고 하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가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사귐의 관계. 그 요한 1서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졌다. 나는 지하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사귐에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거래라고 하면 원망하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는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내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봉사했는데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귐의 관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저 북한은요, 이 성경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지하교회의 소원이 뭐냐? 이 성경 하나 갖는 거라. 지금도 지하 감옥에 있는,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저 북한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밥 세 끼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북한은 이 성경 하나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게 책인데. 이거 소유하면 교도소에 갑니다. 이거 소유하면 총살당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중세교회는, 왜 카톨릭의 평신도들에게 왜 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겠고 읽지 못하겠습니까? 사탄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선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자, 하나님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도 이렇게 하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정말로 매 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는 강력한 문구로 예배 소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다루실 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물질을 빼앗습니다. 정말 영혼의 유익을 설하면 건강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어요. 마태복음 팔복이 있습니다. 또 예배소서에 있는 복이란 단어가 많습니다. 이 복은 물질을 의미하는 복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느 때 건강 축복을 받아 항상 건강했습니까? 바울의 여정을 보면 늘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많이 두들겨 맞았고 돌로 맞았고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넘쳐흐르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 때문에 감옥에서 충만할 수 있었고, 그 복 때문에 40의 한악매를 다섯 번이나 막을 수 있었고, 그 복 때문에 세 번 퇴장으로 맞아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3절에도 10절에도 20절에도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늘이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4절 5절에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택함 받았다. 이 말은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끄집어냈다. 죄에서 끄집어 주셨다. 죄가 왜 무섭다고 했습니까? 죄의 택한 사망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택해서 죄에서 끄집어 주셨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창세전에 나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래 나는 찬송한다. 어디서? 감옥에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강력한 힘이에요. 이 힘 때문에 죽어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 믿어서 추방당했고 사자의 밥이 되었고 감옥에 갔고 가족과 헤어져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우리 다락방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분 아닙니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세상이 뭘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세상의 매스컴이, 일가 친척이 뭐라도 거기에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예배소 성도 중에는 상인도 있었고 일반 주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죽어도 됩니다. 로마 법에는 주인의 말에 거역하면 죽어도 주인은 전혀 법적인 지약에 받지 않습니다. 그냥 노예는 짐승이에요.
예베소 지역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노예도 있고 아데미 신전을 버렸다 가정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4년 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가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4년 만에 바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영적 스승입니다. 영적 아버지예요. 3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사역에 있는지 그들은 봤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봤어요. 바울의 눈물을 봤고 바울의 가슴을 봤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 입장에서는 바울은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보내온 그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뭐라 합니까? 찬송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복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기아 감옥에 있지만 내 몸은 쇠가슬에 차 있지만 장저전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 편지를 읽는 가난한 자, 노예들, 아데미신을 버리고 가정에서 추방당한,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예배소 성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마 제가 그 현장에서 있었다면 눈물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스승 같은 이 바울이 4년 만에 편지를 썼는데 이 감옥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노예라고 하찮게 여기고 세상은 노예라고 짐승으로 여기는데 바울의 편지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용기롭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돈이 없는 자에게 너 돈 없다 맞잖아요. 너 직장 제대로 없잖아 맞는 얘기. 너 제대로 공부 안 되잖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처가 돼요. 왜? 맞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가 상처받고 거기가 또 이게 각인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 더 성경에 집중해야 돼. 성경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강단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떠난 불신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아담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종종 죽는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읽고 묵상하고 또 본문 중심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또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나를 봅니다. 그래, 나는 귀하지, 나는 소중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완전히 피로 얼룩되시고 죽으셨을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어. 붉은 피로 흘리신 거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40년 전 안진뱅이 노력 안 했습니까?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최선을 위해 살았어요. 남은 게 뭡니까? 제로 상태예요. 여전히 안진뱅입니다. 여전히 그는 구걸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최선을 위해 삽니까? 얼마나 종교인들이 최선을 위해 삽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3000배 108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정성 우리보다 뛰어납니까? 아무리 했어도 제로 상태예요. 오늘날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을 거르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잡았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시작은 뭡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제로 상태였어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지적해요.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합니까?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해요.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았느냐? 너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영적 문제로 살았지 않느냐? 가문이 어땠느냐? 너의 정신은 어땠느냐? 네가 그렇게 애써도 안진뱅이처럼 너 인생은 제로 상태다. 결국 지옥 간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아냐?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이런 문제가 대물림될 것이다. 어떡하겠냐? 돌이켜라. 회개해라. 무릎 꿇어라. 너의 인생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란 말이야. 노력해도 나오지 못합니다. 애써도 나오지 못해. 종교 가져봐라. 신념 가져봐라. 철학 가져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영적 늪에 빠진 너는, 죄의 늪에 빠진 너는 헤어나지 못한다. 방법이 뭐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미하는 모습.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구원의 불이,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에 관심 없습니까? 왜 선교에 관심 없습니까? 이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교구가 전도 골기대야 하더라고. 앞에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골기대야 하는데 어떤 골기대냐, 하나님 우리 대교구에 500명을 보내주시고 세례자 200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500명을 교회 오게 하고 200명을 세례받았다니, 세례받으면 최소 6개월을 교회 다닌 겁니다. 6개월을 교회 다녔다는 정착을 얘기하거든. 그들이 쓴 책이 있어요. 증인들의 문서라고. 읽어보니까 장로님이 300명 전도한 거예요. 만수집사님이 200명 전도한 거예요. 10명, 20명은요 명함에다 붙여요. 우리는 한 명만 전도해도 뭡니까? 떨리는데 거기는 상해도 못 들어. 그런데 그들에게 보면 이 메시지,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데 이 전도의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해마다 세례자가 몇천 명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성경 중심의 강단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중심의 성경이 매 순간마다 강해되고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불로 임하면 활활 타오는 거예요. 불이 왜 무섭습니까?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의 불,
이 성교의 물이 가슴에 옮기는 순간 활활 타오르거든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정말 전도 중심으로, 성교 중심으로, 그래서 스타트만 2025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은 10명, 20명, 100명까지 전도하고 우리 권사님도 50명, 100명. 그래서 나중에 전도상을 할 때 시상이 3명이 나올 수. 3명이란 뭐냐면 3자릿수. 100명, 200명, 300명. 왜 전도는 무리하면 안 됩니까? 저는 어쩔 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꼭 성경은 3장만 읽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3장 운동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서점에 가면 카드를 주거든. 그러니까 성경제 끼기입니다. 하루에 3장 읽고 토요일 주일날 5장 읽으면 1독합니다. 1독. 그러니까 3장 읽기 운동이에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3장밖에 읽어야 되는가? 10장 읽으면 안 되는가? 20장 읽으면 안 되는가? 50장 읽으면 안 되는가? 드라마도 1시간 보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3사람, 3시간 보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1박 2일로 가는데, 왜 기도는 5분만 해야 되고, 왜 성경은 3장만 읽어야 되고, 왜 예배는 1시간만 드려야 되는가? 왜 예배 시간 10분, 20분 오버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왜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도망가는가? 왜 가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축도가 끝나고 기도시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인데 축도 끝나자마자 덜 찍 나가.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지, 집안에 뭘 숨겨놨는지, 왜 이렇게 급한지, 그 5분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불이 없어요. 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문에 불을 옮깁니까? 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에게 예수 생명의 불을 옮깁니까? 내 마음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의 불을 옮깁니까? 불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문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춤추는 인생이요. 1장 6절입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앉은뱅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했어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발과 발목이 얻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춤추는 인생이 된 거예요. 누가 그를 춤추겠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춤을 춰야 됩니까?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자녀가 잘 달린 거? 우리의 집값이 오른 거? 우리 애들 건강한 거? 우리가 사놓은 땅이 오른 거?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간 거? 그것이 우리가 춤추게 합니까?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외고를 갔습니다. 여러분, 외고는 그냥 가는데 아니거든요. 전교 1, 2등이야 외고 가요. 외고 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성도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목사님까지 불렀어요. 전도사님까지 불렀어요. 시끌시끌합니다. 음식을 엄청 대접했습니다. 우리 딸 외고 갔어요. 성도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입니까? 실망한 겁니다. 외고에 갔어요. 다 전교 1등입니다. 중간고사 봤어. 30등, 40등이라. 전교 1등들이 모였다고. 그때도 실망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춤추게 합니까? 아니, 집값이 올랐다고 우리 춤추게 합니까?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춤추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죠.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근본을 춤추게 하지 못해요. 안전병에는 언제 춤추겠습니까?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민물에서 구걸하는 자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세계로 봐요. 기도, 구제, 금식입니다. 가장 신성시 여겨요.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성전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미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문이 한 문밖에 없어요. 그게 더블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일반 성들이 들어가는 문은 한 문밖에 없어요. 나가는 문도 한 문밖에 없어요. 그 한 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기간이에요. 보통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2만 5천에서 3만 명 거주합니다. 오순절 날이 되면 전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수십만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가장 신성시 여기는 구제예요. 어떤 사람은 동전 줬겠죠. 어떤 사람은 금 줬겠죠. 어떤 사람은 은 줬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걸했다고 했지 가난하다고 표현 안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전 미문에 갑니까? 일반 평민들은 저 밑에 사는데 누가 그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날마다 봉사 날마다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봉사한 사람 있지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재력가요. 아마 돈이 있었을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꾼을 살찔 겁니다. 나를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줘라. 일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데려다 줄 수 없어요. 봉사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앉은뱅이 여전히 앉은뱅입니다. 그 돈이, 그 헌신이, 최선의 삶이 그를 춤추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춤추는 인생이 된 거예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봉사할 때 왜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불이 있으면 봉사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에 불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장수합니다. 90살이 넘었어요. 엄청 건강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부엌에서 뭘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마늘이에요. 밥을 지을 때 마늘을 넣어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반찬이 생마늘입니다. 간식이 마늘이에요. 목욕할 때 어떻게 목욕하냐? 망에다가 마늘을 넣어갖고 마늘을 닦아. 그 배 아프다. TV에 나왔거든요. 마늘 가지고 배를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화장이 뭐냐? 밤에 잘 때 마늘로 화장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삼성 의료원에 매일 가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검사해보니까 너무 건강해요. 90살이 넘었는데도 건강한 거예요. 이분에게는 마늘이라는 것이 풀로 임해갖고 마늘 전도사예요. 사람마다 마늘 드세요. 마늘 드세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보세요. 생마늘을 심어보고. 그럼 생마늘이 먹는 겁니까? 고통이지. 이분은 마늘이 자기 몸을 건강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늘이 풀이 된 거, 풀이.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사업하면서 그 피곤한 가운데 토요일마다 유치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갈 수 있어도 지속은 어려워요. 사업하는 분들이. 누가 인정도 안 해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핍박도 했답니다. 수군거리겠답니다. 왜 있습니까? 그 마음에 전도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불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불이 있으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는 복음화의 전도자가 볼 수 있어요. 지역 복음화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그 춤추는 인생, 현장에서 이런 인생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뛰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불로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성도가 머물러 있으면 변질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는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묘기입니다. 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이 힘들다, 전도가 힘들다, 헌금이 힘들다, 예배가 힘들다, 모이는 것이 힘들다. 왜 그렇죠? 머물러 있어서 그래. 그를 마음속에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는 이 자녀의 불이 있는 사람은요,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전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구나. 왜? 그 마음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머물러 있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라. 좀 유대 좀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이제 땅끝으로 가라.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니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다 흩으셨어요.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 스타트만 2025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수십 년 동안 전도와 선교를 강조합니까? 전도와 선교가 안 되면 우리 유럽처럼 됩니다. 종교 개혁을 외쳤던 1517년 32세 루터가 외쳤던 다섯 가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외침들 순교했지만 후손들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선교하지 않으니까 500년 만에 저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이 2%예요. 2%도 연령이 60세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불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부딪힙니다. 유대에 부딪혀요. 땅끝에 부딪힙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정복음화에 부딪혀요. 간복음화에 부딪힙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 부딪혀요. 내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산성하리로다 나는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고 그 바울의 편지에 감동에게 울면서 그들이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거든. 그들이 불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말씀에 부딪혔기 때문에 간 겁니다. 이런 불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방 때는 전도가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은 전도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예언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 대표적인 분들이 여기 참석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대표적인 전도의 불을 옮기는 일에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십몇 년 동안 행정 목사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떤 장로님 와서 같이 사역하자, 같이 운동 이렇게 할 때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즐거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본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러면 힘든 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퍼스트 무버들이 너무 감격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퍼스트 무버들이 앞장서면 모든 성도들은 그 불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앞선 자들이 중요하다. 제가 천만 번 들은, 담임 목사님이 천만 번 들은 그 메시지, 저는 그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뻤고 즐거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공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이만이 전도의 불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들의 신문에 불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전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이 임한 이 안전배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배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추는 인생을 살았듯이 하나님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춤추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도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교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하나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이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외쳤던 나는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이 정말 예배 성도들에게 임했고, 이 복을, 이 열정을 이 가슴에 품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만날지라도, 고통이 만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담의 신전에 완전히 우상에 빠진 그들에게 복을 순간 전도자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이 신령한 축복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 자녀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종직자들, 우리 성도들 이 금요일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강단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킬 자는 복이 땅을 싸우니, 이 복이 사실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정말 심령 한절 한절 구석구석 설명하고 강의하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을 때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를 책망할 것이고,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를 교훈할 것이고, 우리를 발휘할 것이고, 우리를 교육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이제 서론에 집착된 인생이 아니라 본론의 인생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된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나쁜 습성들, 죄악된 성품들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배서 1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신령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강단을 통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한절 한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 속에 안진뱅이처럼 춤추는 인생이 살게 돌아가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의 말씀을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중얼거리며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적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는 들려진다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방기에는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신이 없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좀 메시지가 부족해도 돼요. 좀 영전 메시지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예언교회 오면 된다. 예언교회에 참석하면 된다. 예언교회 강단을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데려온 세 가지 임하면 그도 변할 것이다. 나도 변화됐다면 그도 변화될 것이다.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데려오십시오. 그럼 안에 역사할 거예요. 100명을 데려오면 30명, 40명에게 임할 겁니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10명, 20명, 30명도 전도될 수 있어요. 왜 이게 못합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행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자로서 청년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때 주의 역사가 될 것이고 가문 봉화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문제 해결할 것이고 자녀의 문제 해결할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역사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실행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머물던 우리의 인생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50명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부담됐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전도란 단어가 부담됐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전도가 생명이고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왜 이렇게 전도란 단어가 부담이 됐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이제는 삶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추궁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운명이 변화될 줄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 아니라 10명도 데려오게 하시고 10명도 데려오게 하시고 30명도 데려오게 하셔서 여기 참석한 중에 50명, 100명, 200명, 300명의 전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 자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불을 우리에 열악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뜨거운 가슴을 열악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라는 단어가 부담됐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속에 이 전도의 단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놓아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부르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바쳐 전도자에 살았던 그 전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기관 위에 기도합니다. 중보자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번 세계 랩런트들에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전도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성교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랩런트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부담됐던 사람들 대자가 주옵소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아내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우대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가해주셔서 이 불이가 오게 하여주시고 이 은혜가 가해주시고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내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춤추는 인생을 산 것처럼 감옥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예배소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했던 예배소 성도의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는 여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렘노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